아, 네, 안녕하세요. 터치 주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소개보다는 아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뭐 콘텐츠 만드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채널은 터치 디자인을 좀 이용을 하되 뭐 상세하게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얘기 드리진 않고요.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하는 거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터치 디자이너 관련된 부분들 상세한 것들은 요즘 뭐 해외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그 관련된 그 저기 설명 부분도 이제 올리시는 부분도 있어서 분도 있어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터치 디자이너 그래서 기초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디자이너는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그 특징이라든가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특징 부분도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방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쭉 활용해 볼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깔려 있지 않다 하시면 Get It Now 가셔서 각 OS에 맞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마 로커머셜을 받으실 수것 같고 받으실 수 받을 것 같고요. 크게는 뭐 다양한 뭐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제한이 있긴 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대신 크게 와닿는 부분들은 아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와닿으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해상도, 그러니까 1280에 1280이라고 하는 픽셀을 넘어가는 해상도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혹시라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만약에 텍스트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프로젝터가 SGA급이라서 10 이상의 768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해상도라서 아마 쓰신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Get It Now에서 아까 말씀드린 각 OS에 맞는 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아마도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바로 뜨실 겁니다. 네.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첫 화면이 아마 이런 화면으로 되어질 겁니다. 잘리지 않았고. 예. 그래서 지금 좀 잘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화면에서. 네. 지금 이런 형태로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얘기면 바탕 이 작업 화면을 에디터 화면이라고 하고, 지금 이분은 팔레트라고 해서 기본 템플릿들이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터치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이고, 이것도 나중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우측을 보시면 지금 이 에디터 화면 위에 있는 것들이 각각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오퍼레이터 기능을 가진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터치 디자이너는 노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각각 기능이 있는 박스들을 이런 와이어 같은 모양으로 서로 이어주는 겁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진행 방향으로 이어주는 것이고요. 서로 이어져서 최종 뭐 아웃풋을 뭐 비주얼 작업에 관련된 뭐 비주얼적인 부분이라든가 혹은 수치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측에 있는 거는 각각의 오퍼레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좌클릭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녹색으로 테두리가 진해지고 관련된 노드가 선택됐다는 뜻이고요. 줌 가운데 있는 힐을 당겼다 또 늘렸다 하시면 줌 아웃이 되고요. 줌인 아웃이 됐고, 그다음에 이 녹색으로 진하게 된 오퍼레이트에 관련된 상세 내용, 이런 파라메터 변수값 정도, 변수값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우측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 상단에 있는 이 바는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들은 항상 비슷하죠. 이 부분들은 어떤 저장하기, 불러오기, 뭐 다른 의미 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뭐 도움말이라든가. 예.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불러오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장하기는 세이브 에즈가 됐든 세이브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뭐 간단한 거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저는 이제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얘기 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영상 같은 거를 불러와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두운 곳에 막 후레쉬를 비치는 인터랙티브 간략한 인터랙티브가 작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크게 얘기 드리면 저희가 이제 포토샵이라고 하는 2D 프로그램 물론 혹시 다뤄보신 분들은 지금 같이 예제할 거가 조금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 조합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기본적으로 2D 혹은 영상을 바탕에 깔아놓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근데 테두리가 약간 블러 처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는 원을 그 위에다가 또 다른 레이어 위에다가 둘러준 다음에 흰색 원을 하나 만들어서 흰색은 뚫려져 있는 원이라고 봤을 때그 뚫려진 원으로 이 하단에 있는 레이어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또 다른 특징은 지금 제가 좌우로 움직이는 이 후레쉬의 움직임을 제가 마우스의 움직임과 연동을 해서 그런 자그마한 인터랙티브까지 만든 거를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아까 포토샵이라고 하는 걸좀 예시로 드린 건 뭐냐면 이 색에 대한 조합이 지금 이제 멀티가 됐든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뭐더 진하게 하든 더 밝게 하든 혹은 그 흰색에 대한 부분들을 비추게 할 건지 아니면은 막히게 할 건지에 따라서 색 조합에 따라서 혹은 이미지의 어떤 서로 간섭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보여지는 아웃풋이 다양해질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만져보면서 가장 적합한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디터 창이라고 했는데 에디터 창에서 이런 오퍼레이트를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디터 창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의 탭이라고 하는 키를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오퍼레이터 크리에이트 다이어로그라고 하는 창이 나옵니다.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분류가 나눠져 있는 상세 오퍼레이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컴프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 이제 렌더링과 관련된 부분들, 렌더링 관련된 부분, 조명, 그다음에 카메라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나중에 뭐 수업하면서 혹은 제가 컨텐츠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TOP라고 하는 거는 2D 기반의 어떤 이미지, 영상 같은 것들을 불러오거나 그거를 이제 아웃풋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채널 오퍼레이터 부분은 어떤 수치값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떤 뭐 소리라든가 소리도 어떻게 보면 수치의 주파수 내 수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영상을 어떻게 수치로 다시 바꿔서 그 부분의 수치를 읽어온다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읽어와서 사용하는 부분들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SO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페이스 3D 기반 지오메트릭 기반의 것들을 다루는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AT는 이제 메탈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떤 도형들에다가 어떤 색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텍스처를 입힌다든가 할때 크게 얘기 드리면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오퍼레이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도 어떤 수치에 대한 또 도표를 좀 나타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엑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파일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갖고 온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것도 한번 예제를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커스텀은 제가 만약에 개인별로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다가 저장해둬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끄집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주로 할 거는 이런 TOP라고 하는 이 텍스처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미지를 밑에 좀 먼저 불러올 겁니다. 이미지 불러오는 부분들은 지금 TOP라고 하는 거에서 서치해서 무비 소문자 대문자 구분 없습니다. 자, 무비라고 하면은 자동 그 서치 기능에서 무비 파일 인 아웃이 있는데 저희는 파일을 불러오길 올 거라서 무비 파일 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바나나에 대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뜹니다. 네, 디폴트 이미지로. 근데 이거 이미지를 바꾸고 다른 걸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면 파일 무비 파일에서의 어떤 여기 이 파라미터 값에서 파일 경로에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원하는 경로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거는 바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파일 경로고요. 여기서 원하는 경로로 찾아가셔서 불러올 이미지를 해당된 이미지 불러오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이 좀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바로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해서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무비 파일 인이라는 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불러오거나 아니면 실제 이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불러오시면 바로 불러져 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할 거는 하나의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형의 그 후레쉬 면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탭키를 누르셔서 혹은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에디터에 이 부분에서 서클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오퍼레이터 원을 다루는 서클을 하나 불러옵니다. 네. 불러오시고 여기에 대한 해상도 부분을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해상도랑 좀 맞출 겁니다. 이미지. 그래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불러온 이미지에서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574에 892 사이즈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원형이 갖고 있는 그 영역도 그 우선은 맞출 겁니다. 574에 892 574에 892 여기서 이 부분을 맞춰서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원형 부분을 사이즈를 바꾸려면 레디우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좀 작게 할 겁니다. 여기를 수치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레디우스라고 하는 거를 꾹 누르셔서 마우스를 좌우로 누르시면은 해당되는 값에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 0.1은 0.1씩 줄어들고 1은 1단위씩 줄어들고 예,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요. 그다음 이두 개의 비유해서 얘기하면 포토샵이 또 레이어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그럼 이두 레이어를 서로 겹쳐서 이 원형이 빵꾸 뚫어져 있는 원형으로 밑을 내려보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두 개를 어떻게 합치냐? 레이어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하에 어떤 레이어 층을 만든다고 보면은 이 터치 디자인에서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COM만 치시면 이 컴포지트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서로 다른 이미지를 서로 뭐 멀티캅을 적용했든 아니면 뭐 스크린캅을 적용하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내용 이미지를 조금 교차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거를 인풋 값에 놓고 두 번째 것도 인풋 값을 같이 넣어주시면은 이 컴프 자체에서 기본 오퍼레이터의 값은 멀티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멀티값은 흰색은 보이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안 보이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뚫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화면을 좀더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오퍼레이터의 하단에 있는 디스플레이 눌러주시면 크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테두리 라인이 좀 진하게 되어 있죠. 약간 조금 경계를 좀 흐리게 하고 싶다 하시면 자, 서클에서 하단에 보시면 소프트리스 자, 부드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치를 올려주시면 부드럽게 됐죠. 네, 부드럽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이 바탕에 지금 이건 투명 처리가 됐다고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체크 무늬가. 근데 저희는 화면을 좀 확인할 수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바탕을 좀 검게 할 겁니다. 자, 검게 하려면 바탕에 아예 검은색을 깔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레이 저기 포토샵을 조금 비율 더 쉽게 하자면. 포토샵에서 어떤 솔리드 같은 어떤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바탕에다가 아예 블랙을 검은색을
해놓고 그거를 맨 최하위 레이어로 옮겨 놓으시면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터치 디자인에서는 쉽게 자, 탭 키를 누르신 다음에 역시 이거는 2D 관련된 이미지를 다루기 때문에 TOP라고 하는 컴프에서 오퍼레이터에서 컨스턴트를 불러 오신 다음에 아까와 같은 해상도 574에 89이라고 하는 부분을 커먼이라고 하는 아웃풋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접 57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574에 892 574에 892로 바꿔주십니다. 892로. 네. 하고 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컨스턴트에서 컬러 부분을 꾹 클릭하시면은 기본적인 색상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블랙을 선택하시고 다시 창 지워주시고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탭에서 컴포지트로 다시 합쳐 서로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자체가 픽스 레이어가 2로 지금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로 바꿔주시고 1로 바꿔주시고 오버로 해주시면 1번 레이어에 있는 부분들을 최상위로 올린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다시 얘기 드리면 이 컴포지트에서 두개 1번, 2번이라고 봤을 때첫 번째 트랜스폼에서 픽스 레이어를 1번으로 기준으로 하고 그 부분을 오버 위로 올린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층으로 봤을 때는 최하층 검은색, 그다음에 위에 원형으로 뚫려져 있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런 수치를 다룬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우스에 대한 거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미지로 움직이는 좀 한계가 있으니 어떤 수치값을 갖고 와서 마우스 움직임을 그 수치값을 여기 안에 있는 서클 값에 있는 위치 값에다가 조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다시 탭 키를 누르신다. 이번에는 텍스처가 아니라 수치를 다루기 때문에 채널 오퍼레이터 가신 다음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저희가 수치값을 갖고 올 거라서 마우스니라고 하는 거를 불러오시고 그러면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TX라고 하는 거는 좌측 X값 그다음에 상하는 Y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하 아까 좌우 상하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값이 변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이쪽으로 이 값에 있는 서클에 보시면 아까 크기 조절하는 레디우스 밑에 뭐 로테이트라고 회전값도 있고 센터값이 있는데 이 센터값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수치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해당된 수치에서 마우스 꾹 누르신 다음에 좌우로 누르셔도 수치값이 변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변동되는 걸 봤을 때 아, 여기에다가 해당된 수치값 여기다가 연결해 주면은 내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이 수치값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변동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 여기서 터치 디자인에서 좀 주의하실 거는 색깔이 다른 이런 녹색이랑 보라색이 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이 성격이 다른 오퍼레이트를 넘어갈 때는 바로 이 수치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시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 연결하는 방법과 혹은 직접 이거는 이제 파이썬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걸 직접 이제 타이프를 써서 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를 써서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방법을 좀 먼저 얘기 드리면 자 서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창을 열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우스라고 했던 부분에서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화면에 있는 테두리 창이 없어지면서 이 수치만 나와 있는 창이 확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서클이라고 했던 센터 이거는 좌우고 이건 상하라고 봤을 때 드래그해서 꾹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센터 값에다가 드래그 아웃 한 다음에 샵 레퍼런스로 연결해 주시고 TY 부분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근처에 갖다 놨다가 놓으신 다음에 샵 레퍼런스 설정해 주시면 마우스의 움직임에 통해서 연동해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상하로 움직이고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아까 블록 값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조금 더 소프트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소프트리스에서의 수치값을 좀 늘려주시고 하단에 있는 소프트리스 옵셋값을 조금 변동해 주시면 부드러움 정도가 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이 관련된 변동된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컴프에서 이 멀티 값을 다른 값으로 변동을 해주시면은 다양한 느낌의 결과물도 노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간략하게 되어 있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좀 빠르게 진행하긴 했는데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좀 해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간단하지만 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마 몇 단계에서는 제가 몇 차에서는 이미지라든가 기본 영상을 가지고 하는 걸할 거고요. 그 이외에는 입체적인 거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